안녕하세요. 엘리바 홈페이지에 아파티닙, 리보세라닙이랑 니볼루맙의 병용 임상 결과가 실렸습니다. 여기 이제 니볼루맙이라는 것은 옵디보를 말하게 됩니다. 2014년에 악성 흑색종에 대하여 키트루다랑 옵디보가 허가받아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 테라퓨틱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Company Built on the Promise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Build on이라는 뜻은 To use your success or achievement as a base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성취를 뭐 기반으로 삼아서 뭐 사용한다. 자, 이걸 사용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To achieve more success. 그러니까 내 성공을 기반으로 더 성공하겠다.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We must build on our reputation to expand the business. 그러니까 이 reputation을 사용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기반이 되는 것은 이 reputation, 명성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확장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명성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명성을 쌓은 다음에 사업을 확장한다. 그다음 밑에 A good relationship is built on trust. 요거는 이제 그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트러스트가 릴레이션십에 이제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트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좋은 릴레이션십을 이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이 명성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이 트러스트로 좋은 릴레이션십을 구축한다. 이렇게 했을 때 빌드온을 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컴페니 빌트온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 프라미스 이 뒤쪽부터 해야죠. 이 프로미스를 기반으로 세워진 기업이 바로 엘레바 테라퓨틱스라는 건데요. 자, 어떤 약속을 기반으로 세워졌느냐? 바로 Elevating Treatment Experiences라고 적혀 있는데요. 요 이제 Elevate이라는 뜻은 To Improve Something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더뭐 향상시키는. 그래서 뭐 치료 경험을 향상시키겠다라는 뭐 약속에 기반해서 세워진 기업이 엘레바 테라퓨틱스다라는 것이고요. 환자를 위한 기업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페이스 1 결과들이 어떻게 됐느냐 보면은 이제 compelling safety profile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compelling 뜻은 forceful and persuasive라는 뜻인데요. 자, 이제 강렬한이란 뜻, 그리고 설득력이 있는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요. compelling reason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설득력 있는 이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 a reason is compelling, 그러니까 이유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컴펠링하다라는 것은 it makes you believe it. 왜냐? because it is so strong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afety profile이 이제 컴펠링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MPFS를 보면요. 7.2개월이 나왔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길래 컴펠링이라는 말을 썼는지 보면요. 여기 부작용 있어요. No additive side effects of the combined treatment. 그러니까 그 병용요법을 해가지고 이제 뭐 추가적인 부작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No라는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으로 인해서 이제 뭐 죽은 그런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compelling safety profile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compelling이라는 건 이제 very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설득력이 있는 it makes you believe it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셀바이오로 넘어와서 여기 이제 암과 면역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3단계의 기전을 통해서 면역을 회피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순서대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내려가면은 자, 맨 처음에는 이제 엘리미네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우리 몸에서는 이제 매일 생기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5,000개씩 생기는데 우리 몸은 즉각 이를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데 평형 상태라는 것은 암이 일단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엘리미네이션이 되면은 이제 제거가 되는 건데 요거는 우리 면역이랑 암이랑 지금 평형 상태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누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암이 우리 면역 감시 상태에서 이스케이프,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퀄리브리엄 상태까지는 이제 제거되진 않았어도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뭐 전이하지 않는 딱그 상태, 우리 몸이 더 나빠지지 않는 상태로 있는데 이 이스케이프 상태가 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막 퍼져나가면서 우리 몸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중에 바로 이제 주위 미세환경인 에디팅, 그러니까 편집이 되면서 그 이제 TM이라고 하죠. Tumor Microenvironment를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좋은 환경을 잘 구축을 해가지고 면역계로부터 이스케이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치료하려면은 이제 면역 감시 기능을 이제 강화시키거나 면역 억제 상태를 어느 정도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원 제시세포를 좀 강화시키던가, 그 다음에 면역 억제 상태를 해제하는 것은 이제 PD-1 같은 이제 면역 항암제들을 이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미세환경을 또 이제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HIV 리보세라닙이 혈관 신성 억제제잖아요. 그 종양 미세환경이 이제 혈관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 트렌드는 이제 면역 항암제인데 이제 90% 이상이 머크, BMS, 로슈 등 글로벌 대형 제약회사가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점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암 5년 생존률은 약 20% 내외인데요. 이제 간암은 어떻게 생기느냐? 뭐 만성 간염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간경변을 진행을 하고요. 간경변에서 이제 간암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면요. 이제 간 기능이 정상적인 사람한테서 간암이 생기는 경우는 적고 대부분은 이제 뭐 바이러스성 간염이라던가 만성 간질환이 있는 사람이 이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위험인자인 이제 간염 치료 요런 것들이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비약적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성 같은 경우에는 ABC가 있잖아요. B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예방접종을 하면은 항체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들어와도 우리가 방어할 수가 있는 그 예방법이 있고, 물론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C형 같은 경우에는 걸린다 하더라도 거의 이제 완치가 되는 그런 그 획기적인 치료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C형은 이제 그 치료를 받으면은 이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A형 같은 경우에 이제 급성 간염 같은 게 이제 발생하는데 이것도 이제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B형입니다. 왜냐, B형은 지금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치료제가 등장이 되면은 이제 바이러스성으로 이제 간염이 생기는 것은 이제 대부분 이제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간경변 그리고 뭐 간암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 초창기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이제 간암 환자들이 이제 덜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만성간염, 뭐 간경변증 있는 분들은 6개월마다 검진을 하거든요. 정기검진. 이거 꼭 해가지고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이제 하려는 그런 트렌드가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시간 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